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스테이지는 모기의 둥지예요. 그 모기의 둥지고요. 여기는 그 게임 진행상 이 꿈의 숲은 한 번에 모든 일렉톤들을 구출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특수 능력을 모두 얻은 뒤에 한 번 더 모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이 밴드랜드는요, 주먹쥐기 기술이 없어도 그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깨야지 그 주먹쥐기 기술이 나오는데, 문제는 블루마운틴부터 주먹쥐기 기술이 없으면 못 깔아요. 그래서 그냥 얌전하게 여기부터 그냥 깨세요. 한번 모기의 둥지. 자, 이제 여기는 보스 스테이지예요. 보스가 나오는 스테이지. 얘를 갔다 오면 감옥을 깨고요. 저 위에는 아직 갈 수가 없어요. 저 위에는 제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스피드런이 아니니까 왜 못 가는지를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다 넘어가시고요. 저기서 옛날에 나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저기 보너스 마법사가 있죠. 갔다 와야겠지? 때를 잡으면서 마시고요. 요 밑에는 피가 있지만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곳이 나오는데, 고수는 사진을 찍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가면요, 좀 것들이 좀 많죠? 것들이 좀 많은데, 자, 여기 보너스 스테이지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더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타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좀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해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좀 그냥 2차로 밟아주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올라가세요. 그러면 17개를 다 퍼펙트. 자, 그렇구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생기죠? 아직 못 잡아요. 여기 보스 스테이지를 깨야지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어이씨. 여러분, 이러면 죽는 거예요. 레이맨은 수영을 못해요. 자, 그냥 갈게요. 괜히 한번 보여준다고. 그냥 안 죽고 깨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뭐. 그냥 갈게요. 레이맨은 수영을 못해요. 자, 피가 없으니까 피를 하나 먹고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타고 이번에는 이 늪지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위로 때려놨고, 이 목표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 호박덩이가 있다는 건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적들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는 이렇게 타고 넘어가 주시고, 그 위, 여기는 위에 그 이 주둥이를 때리면 적게 잠시 동안 마취가 되고, 이거 올라가서 이 고수를 여기를 먹으면 이 감옥이 됩니다.
감옥은 다 일일이 찾아 만나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위에 이거를 먹으면 감옥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레이맨이 여기서 죽으면요, 그 금색 주먹이 흰색 주먹으로 바뀌고 이 주먹 스피드도 한 단계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진 기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타이밍 맞춰서 계속 가시고,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 사실 데미지 부스트 써도 뭐 그렇게 뭐 차이 안 나고요. 자, 저 사진 안 찍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최대한 멀리 점프를 하시면 이 키를 먹으면 왼쪽에 뭐가 생겨있죠. 그래서 이 호박을 격파를 하면, 호박 격파를 하면 이 늪지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옥을 깨고 돌아가시면 돼요. 이걸 계속 타고 가면 되고, 이렇게 그냥 빨리 가셔도 돼요. 이제 다음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수그리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는 숙일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춰서 원래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호박을 이용해서 이 밑에 반짝반짝 거리죠? 여기를 저거를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어, 너무 멀리 갔네. 가면, 아,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요, 뭐 감옥이나 뭐 보너스가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 밑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은 감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시작하면 얘 이거 맞으면 이거 죽어요. 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그 보스복이에요. 진짜 그 보스복.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위치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저거 맞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오면요, 쟤는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매달리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호박을 이용해서 이 밑에 거 먹어야 되거든요. 저거 나중에 뭐 그 뭐냐 그 주먹을 쥐는 그 기술로 뭐 끌어올 수 있지 하고 싶은데, 저기를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서 이걸 타고 가면요, 이 감옥이 생겨있죠. 감옥을 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유지점에 생겨요. 그래서 이 감옥을 갔다 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보스 스테이지가 나오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처럼 이번엔 12대를 때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몸통을 아무데나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이제 장애물들을 갖고 와요.
이거를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세요. 막 이렇게 큰 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막 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막 뒤로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찔러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밑으로 날아오고 다시 큰 거 이거 큰 거는 수그리면 돼요. 이렇게 때리고 여기 딱 오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이제 위에서 때리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종합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 오죠? 위에서 오는 거 때리고 다시 밑에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종합 패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오는데 그냥 때리버리면 끝나요. 자 그러면 KO가 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보스를 깼다 하면 엑설런트 자 그러면 이제 보스 스테이지를 깨면요 이렇게 약간 그 약간 클립 영상? 이런 거 보여줘요. 막 수상스키 타고 있죠. 이때는 근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벤트예요. 보스 깨면 이벤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벽에 부딪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힘을 받아요. 뭔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베틸라 요정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줘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주먹으로 잡을 수 있대요. 이제 주먹 버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 링을 잡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링을 잡고 날아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방향을 막 가면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가끔 좀 막 그냥 부스트를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요 막 좀 되게 그런 다양한 기능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속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기술을 지금 좀 약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가끔 그 뭐냐 제가 보여드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내가 궁금했을 때 그 에이맨 스피드런 세계 1위인 미스터 알림이 이걸 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이 링을 잡을 때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시는 거예요.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 방향에서 떼면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거는요 이 끝까지 가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아, 이 기술을 한번 연습해봐라. 한번 연습해보고 할게요. 나 이거 앞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네. 다시. 다시 한번 좀 익숙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한번 더 무서워서 이길 때까지 이렇게. 근데 아마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와, 여기까지 넘어가시네. 그래서 새로운 힘을 받으면 보통 거기서 좀 연습을 충분히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꿈의 숲을 한 번씩 다 했는데, 여기 이제 남은 감옥들은요, 아직은 여기를 모두 완전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꿈의 숲 스테이지에서 이 남은 감옥들을 모두 깨시려면요, 최소 헬리콥터 파워는 받으셔야 돼요. 헬리콥터 파워는 받아야지 여기 못 가봤던 곳들은 다 가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밴드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